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은 목란 개초에서 완성까지 다섯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를 준비하고 문진을 올려놓습니다. 그리고 붓을 준비하고요. 붓을 준비해서 목을 묻힌 다음에 제 일렵을 그리겠습니다. 일렵. 저번 시간에 애역 연습 하라겠죠. 지금 애역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애역 연습. 예. 제 2엽 너무 약하니까 목좀 묻히고요. 제 2엽을 그립니다. 2엽. 3엽. 이제 3년만 그리겠습니다. 3년만 그리고,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묵필사법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. 묵필사법. 그리고 계좌운화보. 거기에서 1엽, 2엽, 3엽 그리는 게 나옵니다.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. 역사를 좀 우리가 알고 이렇게 가겠습니다. 북송시대 때그 매화하고 대나무 그리는 게 성행했어요. 성행했다고 나왔어요. 이제 성행했는데 이제 난초도 같이 이제 그리는 법이 나와가지고, 이제 남송시대 때는 정소남이라는 분이 묵남법을 창시를 했어요. 묵남법을 창시를 하고, 이제 원나라 때 지나고, 명나라 때 거쳐서, 이제 묵필사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요. 그 묵필사법에는 봉안법, 봉황의 눈처럼 그리는 법, 상안법, 코끼리 눈처럼 그리는 법, 의안법, 고기의 눈처럼 그리는 법, 그리고 좌우분법, 이게 나오는데요. 이제 기수일렵이 착 나가게 되고, 그 다음에 기수이엽이 이제 봉환처럼 이렇게 싹 그려 나가요. 그리고 이제 삼필 이제 교봉환이라 그러는데 이제 봉환의 눈을 이제 파해 가지고 좌측으로 나갑니다.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필법이 되는데 청나라 초에 그 왕씨 가문에 그 왕계 왕씨 왕을이라는 삼형제가 별장에서 계좌원 화보를 만듭니다. 1집, 2집, 3집, 4집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화조도 그리는 법, 산수도 그리는 법, 조충도 그리는 법, 매란국죽 그리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4집까지 그리는데 거기에 2집에 매란국죽 그리는 방법이 나와요. 계좌원이란 말은 그 별장이란 말이고, 별장 이름이고, 여기서 만든 법이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. 뭐 입을 그리는 것을 보면은 뭐 하수식이 있고, 그 밑으로 이제 처진 입, 뭐 단엽을 그리는 게 있고, 뭐 장엽을 그리는 게 있고, 이런 방법이 16가지 형태더라고요. 내가 찾아봤더니. 그리고 꽃은 초방, 반방, 이게 약간 핀 거, 또 반쯤 핀 거, 뭐 정면으로 보는 거 이런 게 해가지고 막한 60여 가지가 넘어요. 그래 지금 예전 사람들이 이걸 보고 공부를 했고 또 우리도 이에 따라왔는데
지금 난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묵필사표라든지 계좌원화보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. 그 이제 민영이의 그 묵난 노군들랄지 추사 김정희의 부장난도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뛰어넘었죠. 뛰어넘었는데 대개 보면은 이 묵필사법과 계좌원화보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. 그것만 그냥 그 방법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. 왜 그래야 돼요? 예를 들어서 빈센트 반 고흐가 평생 동안 1400여 점을 그렸다 그래요, 그림을. 그런데 한 점밖에 못 팔았대요. 그러니 생활이 얼마나 공공하겠어요. 동생이 생활비를 대줬어요. 그런데 지금 와서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이 예? 평가받지 않습니까? 그 당대에는 그 당대의 화법대로 안 그리면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 빈센트 반 고흐는 의지력이 투철하고 이렇게 그려야 예술적이다 하고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걸 참고 삼아서 앞으로 나는 그리는데 참고하시라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꽃을 그리고 화제를 쓰겠습니다. 빈센트 반 고흐 꽃을 이쯤에서 제 마음대로 한번 그립니다. 예, 꽃을 그렸고요. 다음에는 이제 꽃대를 그립니다. 근데 이 야생 그 춘나는 꽃대가 잘 안 보여요. 왜? 하얀 잠자리 날개 같은 그 포이에 쌓여 있어요. 그래서 포이를 포이밖에 못 그립니다. 그릴 수도 있는데 이게 꽃대가 길게 올라와야 그 이제 꽃대가 보이고 포이는 이제 포이가 보이는데 되게 보면은 포이가 꽃대를 감싸고 있어서 안 보여요. 예. 이거는 그 계좌원화보에 보면은 그 하수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될까요? 잎이 밑으로 나 있으니까 하수식. 다음에는 화재를 그 의지력이 아주 강했던 우리의 그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서 의지를 쓰겠습니다. 의지 뜨드자에 뜻지자.
루지 뜨드데 뜨찌자 뜨찌자 쓰겠습니다. 뜨찌자 루지 뜨드의 뜻짓자. 다음은 호를 쓰고 저장을 짓겠습니다.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화법을 보면은 예술에 법이 있는가?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법이 없다. 예술에는 법이 없다. 당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말든지 나름대로 그 화법을 이용해서 별이 빛나는 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그린다.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현사 현사 네, 도장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난초는 그 우리 동네 주변에 그 산에 가면은 발 디디트멋이 많습니다. 그 제가 입성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난인데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. 여기 저 화분은 얼마 전에 그 재활용품장에서 가져온 것이고요. 그리고 사회 때도 이거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그 블로그에 그 이웃이 주소를 막 알려달라 그래요. 뭘 보내려고 주소를 알려줬더니 마이크를 이렇게 선물했네요. 나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알려드렸고요. 이것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